안녕하세요. 회계인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3년 11월 3일, 목요일입니다. 지금 현재, 시간이 한 오후 5시쯤 됐습니다.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. 아침에 한번, 저녁에 한번, 아이들 관리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합니다. 충북 보은군은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. 이제 하늘도 푸르고 참 이쁘죠. 가서 먹어. 먹어라. 아이들은 그 분유를 공급하고, 목연한테는, 신선한, 생고기, 돈육을 제공하는데요. 아이고, 이 녀석들이 하도 앞에 이렇게, 그냥 보필이가 참 대단합니다. 애들, 이 많은 아이들 다 그냥 지극정성으로 다 돌보는 거 보면은, 모성애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어제 감을 마무리했는데요. 꼭두배기에 뭐한 15개에서 한 20개 열렸는데, 감 따다가 떨어져서 응급실 실려가느니 포기하고,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조류 새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. 좀 조린 것이, 자기 그, 숙소 주변에서는 용물을 안 보고, 좀 멀리 가서 놓고 오는 거 보면 참, 그 청결성이 대단한 것입니다. 우리 진돗개가 참 세계적인 명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우리 진돗개를 우리 주변에서 순수 혈통의 진돗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그 진돗개들이 아주 귀하고 대우받아야 될 그런 아이들인데, 저한테 문의하시고 구하시는 분들이, 뭐, 참,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. 예.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올리면은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. 뭐, 택배로 배송이 가능하냐.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. 참, 제 입장에서는 참 귀가 살 노릇입니다.
뭐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뭐 그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그래 남들 그래. 아, 이 아이들은 저의 피와 땀과 열정이 깃든 아이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냥 강아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통상 이제 우리 진돗개 브리더들이 참이 아이들을 모든 그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? 일상을 하면서 아이들 돌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심에 소홀할 수 있는데 저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돌보면서 자연과 벗삼아 생활하고 있습니다. 애견 여러분께서 그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진돗개는 다 진돗개야. 뭐, 외형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물론 외형도 내그 반려견이기 때문에 좋은 인물이면 좋겠죠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입양해서 아프면은 병원에 다니면은 그 병원비가 상당히 부담됩니다. 그리고 또 신경도 써야 되고,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프면 또 병원 데려가야 되고, 그 치다거리 하려면은 여러분들,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. 저는 아주 건강하게 아이들 잘 관리하면서, 성품 좋은 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,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는, 그거는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개를 만들기 위해서,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, 제 뜻대로,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은, 건강하고 좋은 성품을 만드는 일은, 제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,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이 아이들 보시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대소변 보면서 마음껏 활동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? 예. 이렇게 막 핥아주는 모습 보면은 참 놈들. 이게 이제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가족이라는 게 서로 막 부대끼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요. 그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서로 이렇게 정겹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저도 이제 50대 후반 좀 있으면 이제 60대가 되는데. 참, 제 스스로가 그런지 몰라도 좀 외로움을 타는 게 남자가 아닌가, 황혼의 남자들이라고 하는데요. 저게 이제 해가 지는 석양처럼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입니다. 이제 아이들 뿔뿔이 흩어지고, 부부지간에도 이제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.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. 좋은 게한 마리 분양 받으면은 열 친구 부럽지 않다. 이런 말씀 하시는데, 정말 이 아이들, 함께 하면은 참 얻는 것이 많습니다. 그 소중한 반려견, 충진해서, 제 열정과,
제 땀의 결실, 소중한 이 아이들. 일로와. 여러분들 그 평생 반려견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여러분 가슴속에 15년, 20년 후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반려견이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목요일인데요.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, 이 아이들 이쁜 모습 보면서 한때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